한편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는 10대 중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이 목포 지역 18개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21번째, 22번째 확진자의 손자인 23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목포 하당중학교 본관 옆 도로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 검사 대상은 모두 560여 명. 검체 채취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4개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24일 전남 23번째 확진자가 학교에 나온 뒤 이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25일과 26일 전남 23번째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25일과 26일 중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아동센터와 권투학원에서 접촉한 학생은 모두 12개 학교에 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생 확진자는 이곳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흘 동안 8개 학교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긴급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고 현재까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원에서 접촉한 아이들 명단을 확보를 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검사를 받도록.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는 일주일간 접촉한 학생과 인근 학교를 포함해 목포시 하당, 상동, 오감동 1원, 초중고교 17개 학교는 사흘간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수입니다.